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중국 상하이 남서쪽에 위치한 항저우. 지난 2020년 7월 5일 일요일 새벽 5시 30분. 집에서 자고 있던 55세의 남성 쉬구어리 씨, 편의상 쉬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새벽에 어딘가 허전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보니까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아내, 라이 허이리 씨가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이분 또한 편의상 라이 씨라고 호칭할 텐데요. 남편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새벽 운동을 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침이 다 지나고 그날 하루가 다 지나도록 아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가 꼬박을 넘고 7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가 돼서야 공안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적을 좀 살펴볼까요? 실종 전날은 부부의 11살 딸아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에서 다 같이 축하 파티를 하면서 케이크를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때로부터 2시간이 흐른 약 12시. 남편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깐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은 우선 그녀가 살던 아파트 단지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했고요. 실종 전날인 7월 4일, 그녀가 딸아이와 함께 케이크를 사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3일 밤낮을 새워가면서 영상을 확인했지만, 이후 라이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찍혀 있지 않았던 거죠. 즉,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 마지막 행적이라는 거예요. 경찰은 엘리베이터 영상뿐만 아니라 아파트 출입구 CCTV도 샅샅이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 아파트 건물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아파트 비상계단과 지하 주차장 그리고 옥상까지 꼼꼼하게 수색했습니다. 단지 내 모든 세대도 탐문하고요. 혹시나 몰라서 냉장고나 아니면 금고처럼 부피가 큰 곳들도 확인했지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라이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물론 그녀가 CCTV를 피해서 이 아파트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소방대원에 따르면 그녀가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지하 1층 좁은 통로로 빠져나온 후에 바로 차에 타는 방법이 있긴 했죠. 하지만 지하 1층 통로는 사람 한 명이 다니기에도 매우 비좁은 곳이었고 조명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자발적인 가출이라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실종 당시 53살이었던 라이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최근 매달 75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청소 근로자로 일해왔습니다. 이 정도 수입은 중국에서 퇴직자로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해요. 심지어 매달 퇴직연금도 꼬박꼬박 나왔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 결정이 나면서 적지 않은 보상금까지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즉, 생활에 대한 어려움은 그닥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혹시 가족과 트러블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그녀의 남편 쉬 씨와 라이 씨는 재혼 부부였고요. 쉬 씨와 라이 씨 사이에서 11살 딸아이를 두었습니다. 재혼 전에 라이 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왜냐면 라이 씨는 쉬 씨와 불륜 관계였는데 남편이 이혼을 반대한 거예요. 이미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고, 그 때문에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건데, 라이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라이 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죠. 한편, 라이 씨의 현지 남편, 쉬 씨는 신문과 뉴스에 출연해서 아내를 찾아달라고 호소하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실종된 라이 씨의 마지막 행적이 집이었잖아요. 쉬씨 또한 의심을 피해갈 순 없었죠. 실제로 그는 아내를 찾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담담하고 무덤덤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 겉모습만 보고는 속내를 알순 없지만요. 그런데 이상한 건또 따로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에 대해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둘씩 모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그는 새벽 5시 반에 아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아내 라이 씨는 그동안 출근할 때 빼고는 새벽 외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운동은 즐기지도 않았고요. 라이 씨의 지갑과 휴대폰은 고스란히 있는데 그나마 그녀가 잘 때 입고 잤던 잠옷 원피스와 신발장 안에 있던 검정색 신발만이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편 시 씨는 이를 토대로 아내가 잠옷을 입은 채 이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 신고 갔다고 주장하는데 아니 이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옷을 걸칠 시간도 없이 바로 잠옷바람으로 나간 거면 이 현관에 슬리퍼가 있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나갔겠죠. 결정적으로 라이 씨의 실종신고를 한 사람은 슈 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슈 씨가 먼저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는 네 엄마 사라졌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이 된 딸이 저녁 8시가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가 사라진 이후 약 40시간 동안 그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더해 라이 씨의 친정 식구들은 일찌감치 쉬 씨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라이 씨가 사라지고 약 2주가 지난 7월 19일 쉬 씨가 아내 언니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기 때문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굳이 동생 찾지 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사를 약간 귀찮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그리고는 뭐 금방 놀러 나간 것 같은데 며칠 후면 돌아올 거다라는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새 경찰들이 자꾸 찾아와서 귀찮다는 푸념까지 하면서요. 방송에 나와서 호소하던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죠.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라이 씨가 실종되던 당일 그녀의 집에서 무려 2톤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의 수도가 사용된 기록이었습니다. 이거 냄새가 나죠? 7월 22일 오후 수사팀은 아파트 단지를 봉쇄했고 단지 내 모든 정화조를 수색합니다. 당시 날씨가 40도가 웃도는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수사팀은 장장 25시간에 걸쳐 분녀 수거 차량 38대를 동원해 정화조 물을 모두 수색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오수와 분뇨 속에서 혹시라도 있을 라이 씨의 흔적을 찾았던 건데요. 마침내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신체 조직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DNA를 대조한 결과 그것은 사라진 라이 씨의 것이었습니다. 7월 23일 경찰은 그녀의 남편 시구어리 씨를 살인죄로 긴급 체포했고 그리고 그는 그제서야 모든 걸 체념한 듯 죄를 순순히 자백했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전에 이 남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1965년생인 그는 1986년생인 관 씨를 만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그는 상하이에서 오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4년 조류 독감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때 동종업계 사람들을 대표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방송국 인터뷰에도 여러 번 나왔고 꽤나 자신만만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쩌면 아내 사건에서도 각종 인터뷰를 섭렵한 걸 보면 원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얼마 후 그가 라이 씨와 불륜관계가 되면서 첫 번째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게다가 라이 씨가 전 남편과 이혼까지 하자 슈 씨는 마음이 더욱더 급해졌습니다. 그 또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결국 첫 번째 아내인 관 씨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목을 조르기까지 했죠. 우여곡절 끝에 불륜 커플은 각자 이혼을 하게 됐고 2008년 재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항저우에서 새로운 살림을 차렸던 거예요. 당시 시 씨는 운영하던 오리 양식장 부지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는데 얼마 안 가서 주식 투자로 돈을 몽땅 날려버려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식에 손을 대면서 손해가 늘어났고 당연히 이 일로 라이 씨와의 다툼은 잦아졌죠. 사건 즈음에도 그는 주식 투자를 위해 라이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단번에 거절당합니다. 이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가 된 거죠. 사건 당일 딸아이의 생일파티가 끝나갈 즈음 그는 아내에게 우유 한 잔을 건넸는데요. 이 우유 안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고 잠시 후 라이 씨가 약에 깊게 잠들자 그는 베개로 그녀를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이후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하수구를 통해서 하나둘씩 흘려보내게 된 거죠. 이후 아내를 찾는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연기를 펼쳤던 건데요. 근데 여기서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 당시 11살 딸아이도 집에 함께 머물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아내를 살해한 후에 흔적도 없이 훼손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방음이 굉장히 취약해서 다른 집 화장실이 물 내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특별한 소음은 없었다는데요. 그러던 중 끔찍한 물건 하나가 범행 도구로 제기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기 분쇄기. 흔히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 때 사용되는 육절기를 이용해서 시신을 훼손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점을 고기 다짐육 기계로 갈아낸 뒤에 하수구에 흘려보냈다는 것. 여러분 근데요, 이 기계 역시 분명히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한편 경찰에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런 도구를 소유하고 있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죠. 한편 범인 C씨는 자신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고 또 다른 끔찍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SNS에서 정화조, 고기 분쇄기, 수돗물 2톤 이런 사건 관련 단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죽이지 않아서 고마워 남편, 말 안 들으면 물 2톤이면 해결돼, 나이 들면 정화주행, 변기에 버려지기 싫으면 남편에게 잘하자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패러디들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다들 무슨 생각인 건가요? 심지어 중국 한 업체에서는 범인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모델입니다 라면서 육류 분쇄기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상에 이 잠재적인 사이코패스가 이렇게 많다는 게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2021년 7월 항저우시 중등인민법원은 피고인 쉬구어 리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8월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정신 감정을 요구했으나 기각되죠. 작년 2022년 4월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때 원심이 유지되면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바로 지난달인 2023년 3월 쉬구어 리씨의 사형이 신속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아내를 죽여놓고도 인터뷰에 임했던 뻔뻔한 범인, 한국에서는 쉽게 진행되지 않은 사형을 받았다는 말에 좀 사이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신을 흔적도 없이 훼손한 잔혹성에다가 또 현장에 있던 11살 딸아이에게 미친 정신적인 충격까지 생각하면 합당한 처벌이었다는 느낌이니까요. 물론 한국은 사형제도의 오용, 남용을 위해 오랫동안 제한하고 있는데요. 간혹 중국 사형수들을 보면 정말 자비란 없구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처벌은 처벌이고 이 사건을 가지고 조롱하는 듯 패러디까지 하는 건 공감 능력 상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준이 낮다고 해야 할까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